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방학은 잘 보냈나요? 꼬소희 선생님은 방학 잘 보내셨어요? 네, 재밌게 잘 보냈어요. 보니 쌤은요? 저도 짧은 방학이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그 그림책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빨래통을 들고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바로 짠! 엄마가 열심히 빨래하는데 빨래감을 갖다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소개할 책은 두께비를 빨아버린 엄마라는 그림책이에요. 몇 장면만 우리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장면 소개하고 꼬소희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 가져다준 빨랫감을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더 빨아버릴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가져오렴 이야기하시네요. 우리 친구와 동물들은 엄마가 나까지 빨아버릴까봐 도망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꼼짝 마! 이야기하니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네요. 엄마는 열심히 빨래를 해서 나뭇가지에 빨래줄을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빨래야 빨래와 우리 친구들 또 도깨비까지 빨래를 다 걸었답니다. 이후 그림책 이야기는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또 다음 활동 때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엄마가 빨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빨래놀이, 빨래 걸기 놀이를 꼬소희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꼬소희 쌤과 고니 쌤과 재미있는 미술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고니 쌤이 소개해준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책처럼 우리도 옷을 예쁘게 꾸며서 빨래줄에 널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꾸며줄 옷을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입을 수 있는 치마, 그리고 여름에 뭐니뭐니 해도 시원한 나시 티셔츠, 그리고 예쁜 반팔 티셔츠까지 우리 꼬송이 선생님이 도안 그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링크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옷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시원한 나시티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예쁜 치마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옷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인펜과 카스네처럼 글적일 수 있는 그리기 도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뿌리는 물감과 찍을 수 있는 물감도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콕콕콕 찍어볼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찢어서 쓸 수 있는 색종이와 스티커도 준비했어요. 스티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늘 옷을 예쁘게 꾸며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꾸며보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선생님은 파스넷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펜으로도 한번 글적이기를 해볼게요. 찢어서 쓸 수 있는 색종이를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 자,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모양의 스티커도 한번 붙여봐요. 이 물감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물감이에요. 뿌릴 수 있는 물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꾸미면 멋진 옷을 완성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치마를 한번 꾸며봤어요. 와, 진짜 예쁘다. 저는 선생님은요? 자, 이렇게 나시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와, 멋있어요. 네. 그림책에 나왔던 우리 엄마가 숲에 빨래줄을 많이 걸어서 빨래를 널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교실에 자, 색깔 끈을 이용해서 빨래줄을 한번 설치해보고 우리가 만든 티셔츠와 또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로 빨랫줄에 넣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볼까요? 자, 짜잔! 우리 친구도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꽃선 선생님과 함께 자, 교실에다가 자, 색색 끈을 이용해서 한번 빨랫줄을 여기저기 한번 묶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 저 물건 몇 번 받아주실까요? 네. 예쁜 티셔츠와 함께 선생님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수건이나 자, 종이 가방 등을 한번 자, 빨랫줄에 널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널고 우리 친구들 다시 보여줄게요. 짠! 자, 선생님이 꽃선생님과 함께 자, 우리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작품 활동했던 것들도 한번 빨래줄에 한번 널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카메라 들고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조금 줄을 낮게 매달아서 집에서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자, 빨래 널이 놀게 할 수 있도록 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줄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보고요. 오늘 선생님이 빨래줄을 꽃 선생님이랑 막 올라가면서 널고 또 빨래 널이 놀이 한번 보여주려고 네, 땀을 엄청 흘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건조대나 아니면 베란다에 자, 빨래 건조대 같은데 한번 만든 작품들을 널어보는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다가 자, 색깔끈으로 줄 열심히 모니가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연결해서 놀이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친구들 안녕. 안녕.